미국은 전통적으로 의료비가 아주 비싼 나라입니다. 저희 막내 아들은 미국에서 출생을 해서 한국말도 한마디도 할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떤 직장에서 꼭 나와 달라고 그래서 한국에 지금 나가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 나간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며느리 이야기가 미국에서 웬만한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어도 그 코페이 하는 게 상당히 비싼데 한국에서는 보험이 없어도 보험 없이 의사한테 가도 한국에서 내는 코페이보다도 더 흔하게 치료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미국에 와서 느낀 것인데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빌 클린턴 정권 시대에 의료보험에 대해서 개혁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클린턴 하는 말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 보험, 의료보험 없이 지나는 사람 수가 이렇게 많았어야 그 말이 되느냐고. 사실 미국에 의료보험 없는 사람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이 세계에서 제일 강대한 나라에서 의료보험 없이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합리화시키느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서 의료보험에 대해서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힐러리 클린턴이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의료보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시민들이 다 의료보험을 가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원에서는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 가서 통과가 되지 않고 다 그러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나와서 오바마 대통령이 클린턴과 같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미국에서 어떻게 의료보험 없는 사람이 있었으면 되겠느냐. 미국 시민은 다 의료보험을 가져야 된다고 해서 의료보험을 자기 나름대로 만들어서 의회에 다 통과를 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법제화가 돼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오바마의 의료보험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은 미국 시민들은 다 의료보험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아주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서 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할때 선거 공약으로서 오바마 대통령의 의료보험 그걸 보통 오바마 케어라고 하는데 오바마 케어를 없애겠다. 그래서 의료보험에 국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자기가 선거 공약을 했습니다. 2017년 5월 4일에 트럼프가 주간 잡지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지만 오바마 케어 is absolutely dead. 오바마 케어는 이제 완전히 다 죽어버렸다. 그러니까 오바마 케어가 이제 더는 유지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고 할 것 같으면 오바마 케어에 정부 예산도 많이 들지만은 또 보험료가 자꾸 올라갑니다. 2017년에 평균 22%가 올라갔습니다. 오바마 케어는 미국 시민들은 다 이 보험을 가져야 되도록 돼 있는데 미국 시민으로서 의료 보험을 안 가지면은 벌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험료가 자꾸 이렇게 올라가면은 빈곤층에서는 하류층에서는 경제적으로 하류층에서는 보험을 들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보험을 못 들게 되고 또 보험을 들 수 없는 사람 수가 많아지면은 벌금을 사실상 강행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보험료가 더 오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별로 그 보험료가 다 다른데 메릴랜드 주 같은 데서는 2018년도에는 45%가 올라갈 것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험 회사들이 이 오바마 케어에서는 이제 더 보험해서 이득을 영리를 볼 수가 없다고 해서 보험회사들이 오바마 케어에서 자꾸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에서 보험회사들이 자꾸 떠나면은 오바마 케어는 결국은 없어지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공약을 했던 것처럼 자기 나름대로 의료보험을 새로 만들어서 그것이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지금 상원에 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말썽이 많아서 통과가 될지 어쩔지 모르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이런 보험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은 그 보험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에서 의료보험을 한다는 것은 미국 시민이 다 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그러한 미국 시민들이 다 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지는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정부에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해서 지금 말썽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결국 제일 큰 문제는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라든지 어떠한 방식을 쓰든지 간에
의료비 자체를 낮추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의사라고 하면은 그것은 굉장한 걸로 생각을 하고 의사는 의뢰의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치료비는 많이 내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낮춘다고 하는 것도 사실상은 어려운 문제지만은 그러나 미국의 모든 시민이 의료비를 의료보험을 다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